편안하고 따뜻한 소리가 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첼로처럼 낮지도 않고 바이올린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중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게 매력이에요. 그 오묘한 매력.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언제 들어도 편안한 게 비올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올라가 중간 음역대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음악의 그런 앙상블 할 때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음악의 깊이를 더해주는 게 그게 바로 비올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스우르의 로망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르가 말년에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요. 이게 비올라의 중음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된 선율이 매력적인 곡이에요. 비올라의 음색 자체가 해가 쨍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둡거나 할 때보다는 조금 어스름한 그런 해질녘에 노을이 졌을 때랑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루의 곡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색채감이 풍부하고 굉장히 따뜻해요.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해질녘에 노을을 바라보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대에서는 관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하는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잖아요. 네, 연주자들은 항상 최상의 연주로 관객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연습을 가장 신경을 쓰겠지만 요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나 이런 것처럼 관객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객을 공연에 좀 참여시키고 몰입감을 높이고 또 멘트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무대는 제가 옛날에 통일부 주관으로 하는 공연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솔로 연주를 마치고서 내려왔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께서 오시더니 고향 생각이 났다고 제 연주를 들으시고 고향 생각이 났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긴 말도 아니고 딱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데 굉장히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뭔가 말이 통하지 않지만 감정을 나눌 수 있고 뭔가 위안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억에 남는 연주였어요. 돌발 상황은 야외에서 할 때 많이 일어나요.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저희는 악보를 보잖아요. 지금은 패드를 사용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진짜 다 악보가 종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석을 붙이고 다 미연에 그런 거를 방지를 해요. 그런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풍이 불 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진짜 녹화까지 되는 연주였는데 악보가 넘어간 거예요. 정말 아무도 요동치지 않고 정말 내적 우당탕탕은 있었어요. 다들 어떡하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연주로는 나 이 상황을 이겨낸다 하면서 더 몰입감을 막 높이면서 막 이렇게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다 돼서 외우게 돼요. 어느 정도는 다 외우는 상황이 되고 화음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녹화했을 때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우리만 알겠구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음악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연습이 고되고 몸도 지치고 그렇긴 한데 그냥 좀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무대에서 제 음악을 감정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관객들이랑 그런 감정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 자체가 몸이 힘들고 뭐 해도 악기를 다시 잡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라비올라는 오는 3월부터 매달 한 곡씩 솔로 음원을 발매를 할 예정이고요.
카라멜 클래식도 4월에 새로운 음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제가 틈틈이 작곡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작곡을 라비올라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비올라와 카라멜 클래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래식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카라멜 클래식 곡들 들으시면서 힘들고 지칠 때 조금씩 이렇게 꺼내먹는 그런 달콤한 카라멜처럼 클래식이 여러분들께도 조금씩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